안녕하세요. 2020년 6월 25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.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. 2020년 6월 25일 오전 7시 45분 기준입니다. 비트코인은 전일 다시 1,100만 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하락했습니다. 이로써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었고,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.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현금을 최소 30%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.49%로 전일 대비 0.13% 하락했습니다.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SV가 -4.17%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, 카다노가 -0.37%로 가장 적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. 알트코인 중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합성 자산 디파이 플랫폼인 신세틱스가 21%, 게임 및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목적의 토큰인 딥코인이 17%, 크로스체인 아토믹 스왑 거래를 위한 장외 거래 플랫폼인 리퍼블릭 프로토콜이 +10% 상승했습니다. 그 외로는 방코르, KCash, 카바, 다빈치코인, 엔디엔링크, 플레타, 레오가 10% 이내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컴파운드가 -16%,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가 -13%, 웨이키체인이 -12% 하락했습니다. 전일 거래 대금이 1,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106개, 평균 변동률은 -2.52%로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정부의 과세 방침 및 빗썸의 IPO 추진 소식에 시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. 암호화폐의 제도권화와 더불어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시장이기에 국내에서의 호재 하나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.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마이너 알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크게 오르는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마이너 알트코인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. 투자할 만한 코인은 디브리핑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2020년 6월 25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